척 피어스 교회 갔을 때 척 피어스가 그런 선포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.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나오라고 하더니 오늘 이분들이 온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미국이 공식적인 그 전투에서 패배했던 첫 번째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입니다. 전쟁의 저주로 말미암아 베트남 전쟁에서도 우리는 패배했습니다.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땅들이 더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. 공식적인 한국 전쟁에서부터 패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 수치가 미국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저주는 끊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전의 수치와 저주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왔습니다. 전쟁 당사자였던 한국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국에 와서 또 미국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동의해서 이제 정말 한국전으로 일어났던 모든 전쟁의 저주를 끊습니다. 전쟁의 수치를 끊습니다. 그리고 한국 안에 있는 그 이 독립적인 영과 그 다음에 이 분단의 영을 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 한국의 이 남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.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요.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김정은이 쏘아 붙인 이 모든 미사일들은 바벨탑 사건 같은 것들이 나타날지어다.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?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그 바벨탑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이제 이 김정은이 만들어낸 그 모든 미사일들은 이 과학자들 사이에 서로가 충돌이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북한 미사일이 미스하게 되고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될 것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. 구체적으로 이 북한 미사일이 이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지어다. 그래서 뭐 이제 뭐 우주 탐험 그런 것들을 쏜다고 하는데 요번 그때부터 아마 실패로 돌아갈 것 같아요. 여러분,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남북의 그 전쟁의 저주를 끊는다고 이 선지자 우리 척 피어스를 통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동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남북한은 그런 저주 안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이 북한의 이 전쟁 시도는 완전히 무효로 돌아갈지어다. 그래서 남북한은 완전히 새롭게 될지어다. 정말 이 예언적 선포는 척 피어스가 미국에서 했지만 한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. 그리고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선포했을 때 그 약속을 동의해서 선포했을 때 그 일들이 그대로 미칠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요 기대가 돼요. 김정은이가 이 우주 탐사선을 쏴보낸다는데 빨리 쏘지 왜 안 쏘나? 실패할 것 같아요. 고장날 것 같아요. 쐈는데 그냥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. 왜?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척 피어스 사도가 선포했던 것들을 제가 믿고 그리고 제 입에서 척 피어스가 뭐 북한 미사일 잘못으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았어요? 근데 내 입에서 그것을 나왔어요. 우리 한번 봅시다. 예언적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.